A번에 1번이죠. 자, 여기는 좀 문제가 어이가 없는 게 올레디나 라스트 이어나 올레디란 말이나 for a long time이라고 이미 과거의 표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to have DP의 모양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해석을 할 때는 이미 뭐뭐 했다고 하더라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. 4번에 by라는 단어의 밑줄을 쳐서 by가 나오면 대부분은 여러분 수동의 의미라고 생각하셔서 DP 형태의 동그라미 치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구조를 통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고, B번에 1번 어떻게 하면 되죠? 2번은, 3번은, 자, 4번이 어려웠죠?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, been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포인트 리딩으로 갈게요. 어제 배웠던 라이클리가 A번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라이클리는 무슨 뜻이었죠? 그렇죠. 뭐뭐 같이 보이다. 바로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고, 잘 봐. 이때 be likely to는 50% 정도의 가능성을 나타낸다면,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고? highly likely. 그럼 50%보다 낮은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요? less likely 라고 쓰시면 됩니다. 덜 가능성이 있다. 오후에 비가 안 올 것 같아요. 그때 쓰는 표현이 it is less likely to rain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. 만약에 밤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하면 it is highly likely to rain 이라고 in the at night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기예보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겠죠. A번의 upset 이란 단어는 네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. 그래서 엄마가 속이 나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므로 수동의 형태를 써냈다. B번 잘 봐. 여기 보면 여성의 혈압, 그 다음에 남성의 혈압이 빠져있죠? 네, 여성의 혈압이 덜 올라갑니다. 남성보다.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되니까 혈압이란 말을 안 쓰기 위해서 woman's라는 men's라는 소유격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모양은 똑같은 거 골라야 되므로 men's가 되겠죠. 자, 계속 나오고 있는 C번의 that과 what의 구별입니다. that은 어떻게? 네 가지, 세 가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말고 뭘 보자? what이라는 단어를 보자 그랬죠.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므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 앞에 명사가 없고, 그 다음에 what은 무엇이란 뜻이니까 뒤에 무엇이란 단어가 빠져야 되는데 무엇이란 단어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시다.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, 답을 말해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형태를 전부 다 얘기를 해드렸고,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인 부동사의 모양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. B번 tomorrow니까 미래 하던 것을 멈췄다 ing 오늘 오후니까 미래 처음이니까 과거 그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하니까 to 형태를 씁니다. 포인트 리딩으로 가서요. A번처럼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장 구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장이 되게 긴 문장에서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이 경우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힌트를 알려드리면 글을 읽을 때 나도 그런데 너희들도 굉장히 힘들 거야. AND가 어떤 말하고 연결되는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 end가 어떤 말하고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콤마가 하는 일인데 알바
단어가 연결되면 콤마가 없이 바로 연결합니다. 문장이 연결되면 콤마를 찍고 반드시 새로운 문장을 쓰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단어가 세 개가 연결이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콤마를 찍고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기억하시고 특히 2번을 잘 생각을 하면 확 콤마에서 잘라가지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A번을 보시면 제발 people 사람들이 make 뭐합니다? 삶을 꾸려나갑니다. and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죠. 그래서 콤마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한다라고 또는 콤마 다음에 and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한다라고 잘 기억을 하시면 A번은 바로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B번 절반 B번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물어보는 문제잖아요. 앞에 in terms of fishing as an economy activity가 주어가 아닌 이유는 콤마가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. 왜 콤마를 찍는다고? 주어가 아니니까요. 그럼 여기가 주어가 되죠. 세그먼트 S가 없으니까 S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. 그 다음 앞에 consumer라는 무슨 말이 나와 있고 사람 그 다음에 be used to 그럼 뭐가 된다고? 익숙하다란 말은 옛날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익숙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또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어제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준동사 즉 투부동사는 시험 문제를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잘 배운 것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다섯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.